지금부터 그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된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6일 하루 동안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줄곧 주장해온 기조는 결국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청문회를 만들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민주당이 그동안 처음부터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는 합의했지만 일자 합의 이후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의혹 속에서 민주당은 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탓에 예정된 일자에 하기 위한 마지막 일자인 우리가 의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자인 29일에 증인에 관하여 유례 없는 긴급 안건 교정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증인 안건에 대해서 회부함으로써 사실상 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다만 이 법대로의 청문회, 결국 증인 소환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5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법대로의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끝끝내 민주당은 거부하고 한마디로 서둘러 무산을 선언하고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이 국회에 정말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와서 셀프 기자 간담회의 형식의 청문회를 하였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의 유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께서 3일의 시한을 두고 송구서를 다시 보낸 것은 결국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이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법대로의 청문회를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청문회를 아예 안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청문회를 그나마 여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진행될수록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와 또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의혹과 증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라면 이 조국 후보자만이 불러서 조국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서 더 이상 증인을 고집하지 않고 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증인과 참고인에 관한 합의는 물론 법사의 간사들끼리 합의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증인과 참고인은 법적인 절차 요건은 맞추기 어려운 아쉬움은 있습니다. 결국 이미 출석 증인과 이미 출석 참고인이 될 텐데요. 하루라도 국회의 책무인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인사청문회를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인 입장은 조국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에 가는 것이 법무부 장관실에 가는 것보다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임명 절차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더 많은 조국 후보자의 그런 의혹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지금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 차고 넘치는 비위 또 그다음 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말 이 저희 자유한국당이 이 여러 가지 조국 후보자의 위법적인 것 또 뭐 여러 가지 위선적인 사항들을 많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 상당히 불법 위법에 해당하는 것이 많이 있었고요.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특히 조국 후보 배우자의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했고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배우자의 그 증거 인멸의 시도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가 이 검찰의 수사를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저희가 인사청문회가 조금 더 기일이 늦춰짐으로써 사실상 그동안 많은 의혹을 밝혀내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노력한 부분도 있고 검찰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발한 사항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인사청문회 그 자체에서 바로 진실을 밝혀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증인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실상 법적으로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시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크게 정말 증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통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조국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도 모든 진실을 상당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해서 통크게 양보하는 형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이 동양대 건도 사실은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처음 시작한 이 의혹을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도 있고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뭐 이 동양대 건도 뭐 아주 이러한 판단에 무관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동양대 건만이 전부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동양대 건 말고도 지금 실질적으로 뭐 조국 후보자의 여러 가지 불법의 진상이 상당히 지금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어떻게 합의하셨나요? 자료 제출은 당연히 그거는 자료 제출은 오늘 의결해서 자료 제출 건은 아마 성실히 후보자가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그 저희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통 큰 양보에 따른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결국 인사청문회는 무산하고 무산시키고 그리고 그냥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가 통 크게 양보하고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는 받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적 공정이 없는 거지 증인 요청은 하시긴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사 간의 합의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아마 필사적으로 증인 채택은 방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사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저희는 어찌됐든 인사청문회를 정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우리가 협상이라는 건 서로 새로운 제안을 통해서 그 간격을 메꿔가는 건데 제안을 하면 민주당은 그 원래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에서 한치도 변함없으면서 실질적으로 협상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이콧했습니다. 아마 필사적으로 증인은 한 명도 채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증인 채택과 참고인의 채택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라도 실체적 진실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 많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오전 합성하고 오후에 다시 하시는 사이에는 민주당이 청와대랑 호주자치구랑 협의를 끝낸 겁니다. 뭐 그건 민주당이 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측에서 어느 쪽하고 의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미 출석하는 데 대해서 뭐 협조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것도 없었던 건가요?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 어쨌든 그 진실이 밝혀지는 데 있어서는 뭐 그걸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쉽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저희로서는 또 뭐 최대한 우리 법사위 간사님이 노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별로 협조할 의사가 없을 거로 봅니다. 지금 당내에서 심지어 법사위 위원이 청문회 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조국 후보자는 사퇴를 해도 정말 이미 여러 번 사퇴했을 후보입니다. 이런 후보가 있었나요? 그동안 법무부, 그것도 다른 자리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자리입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자리고 가장 공정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는 끝끝내 사퇴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는 끝끝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당내 의견은 결국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보다는 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데요. 이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6일 이후에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다. 저희는 청문회를 하는 것은 물론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위한 그러한 투쟁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이 청문회를 함으로써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함으로써 더 많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결국은 임명 강행하는 것을 저지하는 수단의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지도부의 책임론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도부의 전략의 승리로 이만큼 조국 후보자의 진실이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지금 우리가 법대로의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지 않고 일찌감치 이 뭐 사실상 이 조국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 어떠한 증인도 제대로 채택되지 않은 그런 청문회를 뭐 서둘러 마쳤다면 그것이 오히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면죄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이렇게 인사청문회 시간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많은 의혹을 저희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이 밝힐 수 있었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청조사나 특검 네, 입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국 후보자의 게이트, 조국 후보 게이트 사건은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의혹이 있고 이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국정조사는 필요하고요. 특검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실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인해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본인은 그동안 보고는 받지 않겠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는 받지 않겠다고 그 셀프 청문회에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검찰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그 임명되는 시점부터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는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그 중대 결심 이야기 했었는데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네,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네. 뭐 이 정도 네. 하시면 되겠죠.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불러주실 생각 없다고 협조 안 하겠다고 지금.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판단하고 저희 판단이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바른미래당은 이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의 의지가 표시되었으니 청문회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청문회를 통해서 결국 조금 더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 청문회로 만들겠다 말씀입니다. 아니면 뭐가요?
뭐 그 부분은 바른미래당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아까 좀 해줄 수는 말씀인데요. 아직 예화라고 하셨으면 좀 구체적인 그런 기반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그 정도까지만 하시죠. 네. 한국당 차원에서 따로 준비하고 계신 지민이가 준비하지 않더라도 나와 도와주실 수 있는 뭐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나온 것 이외의 것이 또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네. 마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물론 뭐 민주당은 그런 주장을 하겠지만 이 뭐 청문회는 청문회고 특검은 특검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청문회라는 것은 장관 임명과 관련된 것이고요.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어떤 비위 사실, 불법 사실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사청문회는 다른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결국 조국 후보자가 사퇴할 이유를 더 추가시킬 수 있는 인사청문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